다이어트계 전설이라고 불리는 분이 나왔어요. 누구실까요?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다이어터들의 언니 김주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어릴 때부터 쭉 뚱뚱해서 20살 때는 104kg까지 나가는 고도비만이었다가 혼자 집에서 운동해서 50kg 감량하고 이제 지금은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아니 진짜 50kg이면 성인 이제 저보다는 적게 나가긴 하는데 성인 여자 맞아요. 한 명이 몸무게가 이렇게 빠져나간 건데 진짜 딱 빠져나간 거잖아요. 그쵸 그치 빙고. 우와 안 믿어져요. 본인이세요? 네네. 그런 과거사진 사실 공개하기가 네. 어려울 텐데 어떻게 공개를 또 이렇게 하시게 됐었어요? 이제 저처럼 뚱뚱했던 사람도 이렇게 돈 안 들이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이렇게 희망을 주고 싶어가지고 공개하게 됐어요. 근데 사실 우리가 100kg 넘어가면 포기할 것 같은데 네. 빼게 된 뭐 어떤 계기가 있나요? 20살 때 제가 좀 이쁜 줄 알았거든요. 길거리를 이렇게 막 걸어가고 있었어요. 어떤 남자가 차 안에서 야!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.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딱 돌아봤는데 너 길거리 돌아다니지 말라고 해! 막 이렇게 욕을 하시는 거예요.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틀을 그냥 아예 아무것도 안 먹고 이불 속에서 울기만 했거든요. 너무 자존심 상해서 나 죽고 싶다 진짜. 이 죽을 용기로 진짜 복근 한번 만들어봐야지. 살은 빼보고 죽어야겠어. 이렇게 해서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됐어요. 정말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. 그걸 이겨낸 게. 큰 계기가 됐네요, 어쨌든. 네. 근데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 50kg 빼기까지 계속 성공적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. 네. 중간에 얼마나 실패와 좌절이 있었을 네. 것 같은데. 처음에 다이어트를 딱 시작하면은 생각나는 게 굶기예요, 굶기. 맞아요. 무슨 쉐이크 같은 거 이것만 먹으면 살 빠진다 그래서 뭐 주사도 맞아봤고 뭐 접시로 막 몸을 미는 것도 해봤고 막 별거 다 해봤는데 막 랩으로 감고 맞아 옛날에 유행했어요 랩으로 랩. 감는 거 별거 다 했어요 막 원푸드 다이어트부터 해서 했는데 빼면 다시 찌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나는 어차피 비만 세포구는 안 되겠다 하는데 무리한 다이어트를 왔다 갔다 반복해서 쓰러진 거예요. 근데 그때 구급대원이 오셨는데 남자분 네 분이 저를 못 드는 거예요. 너무 무거워서 정신은 있었는데 막 기절한 척하고 있었거든요. 너무 창피해가지고 병원에 딱 가서 잤는데 그때 104인 걸 알게 된 거예요. 그때 의사 선생님이 이러다 죽는다고 무슨 20살이 이렇게 막 혈압도 높고 왜 이러냐고 그래서 저 살 빼려고 모든 걸 다 했어요. 근데 안 빠져요. 살을 어떻게 빼는 거예요? 이러니까 운동하셔야죠. 이러시는 거예요. 운동은 생각을 안 네, 운동 생각은 전혀 안 해봤거든요. 그래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? 어떤 운동을 해야 되지? 그러니까 뭐 그냥 주변에 헬스클럽 같은 거 없냐? 그래서 가게 됐어요.